자, 오늘 배울 곡은 회상인데요. 원곡은 산울림, 그 김창완 씨가 불렀던데, 저 장범준 씨가 좀더 깊이 있고 좀 묵직하게 불렀죠. 자, 이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일단 오른손은 스트로크 위주로 슬로우 고고 리듬 패턴으로 오른손 리듬을 치시면 되고요. 왼손 코드는 여러분들이 좀 배울 코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텐션 9 코드와 베이스 자리바꿈 코드가 많이 쓰였어요. 일명 분수 코드라고 하죠. 잡기는 좀 까다롭고, 네, 운지가 조금 힘듭니다, 솔직히. 하지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분수 코드 연습과 그에 많이 쓰이는 텐션 코드를 잡아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코드 체인지가 좀더 세련되고 좀 유연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곡을 보면, 자, 앞에 원래 이 방금 들었던 장범준 씨의 원곡에는 그냥 바로 노래부터 나옵니다. 키가 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앞에 들려주지 않기 때문에 노래가 힘들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앞에 이 키의 5도 코드인 A9 서스포라는 코드인데요. 이걸 다른 말로 G 오버 G 오버 오브 A라는 분수 코드로 했습니다. 그래서 쳐보면 한마디 이런 식으로 울림을 쳐서 키를 잡을 수 있도록 길을 걸었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아무 코드도 쳐주지 않으면 절대음감이 아닌 이상은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원래 음반에는 그냥 나오지만 음반에서도 녹음하기 전에 누군가가 코드를 쳐주고 장범준 씨가 그걸 듣고 불렀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코드를 넣어줬습니다. G over A라는 코드, 첫 번째 코드인데요. 이 코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분수 코드가 나오면 무조건 첫 번째 코드가 주요 3화음. 쉽게 설명하면 이 코드가 메인 코드다라고 이해를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어요. 예외가 뭐냐면 이 G over A란 코드는 원래 메인 코드는 A 서스포라는 코드예요. A 서스포를 다른 코드로 다른 표현으로 그 A 코드의 밑에 하는 밑에인 트라이어드 3화음을 써주면 A9 서스포라는 코드로 되게 울림이 아주 좋은 세련된 서스포드 코드가 텐션이 쓰여진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음악을 좀 배우시는 분들이나 배우셨던 분들이나 요즘에 음악을 만드시는 분들은 코드를 예전 같으면 이 A 코드를 그냥 A 서스포라고 쓰든지 아니면 그냥 A7 이렇게 칠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런 A9 서스포라는 코드, 다른 말로 G over A 코드라는 코드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요즘 트렌드라기보다는 예전 통기타 책 보면 대부분 이런 느낌을 줄때 A 서스포 아니면 A7 서스포 아니면 A 코드로 많이 표현을 했을 거예요. 표현하고 또 그렇게 많이 잡았고, 근데 음악도 시간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코드도 세련되어지고 계속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코드를 많이 안 썼을 거예요. 당연히 썼을 수도 있겠지만 표현 자체라든지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갔을 텐데 최근 현재는 에이스 만약에 세븐 서스포 코드가 나왔다. 그걸 쓰고 싶다 하면 대부분 그 밑에 있는 코드를 쓰고 베이스만 그 코드로 쓰면 자동으로 A9 서스 코드가 됩니다. 자, 이거 이 지금 이 말을 이 알아들으신 분도 있고 모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분수 코드가 나왔을 때 코드가 순차적으로 나왔을 때 G 다음에 슬러시하고 A가 나왔다. 그러면 이 뒤에 코드가 진짜 코드고 나머지 코드는 대부분 앞에 코드가 주요 3화음 코드예요. 즉 이런
분수 코드가 나왔을 때 앞에 코드만 잡고 쳐도 그 코드의 성격은 주요 성격은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 코드만 보고 쳐도 돼요. 순간 여러분들이 뒤에 것까지 잡을 수 없다 하셨을 때 그게 요령이자 그게 정답입니다. 음악에서. 하지만 코드가 G, A 이런 것처럼 순서적으로 분수 코드가 쓰여졌을 때는 앞에 코드를 치면 어색해요. 특별히 뭐 다른 베이스나 피아노가 A를 쳐주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기타 한 대로만 칠 때는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분수 코드가 나왔을 때 G, A 아니면 C, D 아니면 B, C샵 아니면 뭐 A, B 아니면 G, A 뭐 F, G, E, F샵 그다음에 D, E, C, D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온 거는 뒤에 코드가 진짜 코드예요. 이걸 이유는 아까 설명했지만 그 뒤에 코드의 서스포 코드를 다른 표현을 하면 그 밑에 코드 주요 3화음과 그 진짜 코드 베이스를 합치면 A7, 9, 서스포라는 아주 세련된 코드가 되니까 요즘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도 A7, 서스포, 9이라고 적으려다가 요즘 이제 이런 코드에 대해서 여러분도 익숙해져야 된다.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이런 코드를 많이 씁니다. 표현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G 슬러시 그 다음에 A가 순차적으로 그 다음 음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뒤에 서스포 코드가 이렇게 표현했구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고 처음에는 좀 프리 템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길을 걸어 D9 코드라는 코드 있습니다. D 코드에서 1번 줄만 띄워주는 코드인데요. 자, 이 코드, 이 D 코드의 Add 9이란 코드는 자, 여러분들 멜로디 코드를 보시면 그냥 D 코드로만 적어놓은 멜로디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로 열고 이렇게 D라고 Add 9이라고 해놨는데 이건 일종의 뭐 공식처럼 외우셔도 될 부분인데요. 피아노나 피아노들은 특히 아주 예전 곡들이나 아니면 꼭 동요곡이라든지 꼭 D 코드가 나왔을 때 D 코드를 써야 줘야 맞는 곡 아니면 웬만하면 9을 쳐버려요. 이게 중요한 또 공식인데 음악에서 메이저 코드가 나왔죠. 메이저 코드가 나오면 의례의 습관적으로 피아노들은 9을 거의 집어넣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습관적으로 D 9을 쳐요. 피아노들은 D 애드 9을. 왜 그러냐면 울림이 D 코드보다는 좀더 풍성하고 세련되기 때문입니다. 자, 공식처럼 한다면 메이저 코드에서 9이란 코드는 무조건 쓸수 있다. 하지만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는 그 음악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들도 저 같은 경우도 동요곡이나 아니면 약간 분위기가 좀 컨트리하거나 올드한 곡은 기본 코드로 쓰고요. 그의 곡은 웬만하면 저도 9을 많이 씁니다. D 코드로만 나왔어도. 만약 E 코드가 나왔어도 E9이란 코드를 여러분 써도 되고 F 코드가 나왔으면 F9이란 코드를 써도 되고요. 그 9이라는 것은 메이저에서 다 허용이 되는 9 코드입니다. 그래서 울림이 굉장히 좀제 느낌 세련됐어요. 좀 세련되고 풍성하고 느낌이. 근데 어쩔 때는 또 9을 써서 안 어울리는 곡도 있어요. 그냥 정직하게 D 코드를 칠 때가 좋은 곡이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 감각에 따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식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찬송가는 D로 코드를 치는 게잘 어울리죠. CCM 애드나인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답은 아닌데, 네, 그런 느낌이 어울릴 수 있죠. 저도 네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찬송가도 D9으로 세련되게 할 수도 있고, CCM도 D 코드로 칠 수는 있지만 느낌 차이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저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하긴 합니다. 대신 편곡할 때좀더 세련된 코드를 할 때는 D9을 메이저 코드에 9을 더한다는 의미거든요. Add란 뜻은 씁니다. 자, 그래서 길을 걸었지 드르릉 두 박자 다운스트로크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D7 F샵은 이 D7이 메인 코드죠. 메인 코드니까 D7을 일단 잡습니다. 그 뒤에는 뭐냐면 베이스만 표현을 한 겁니다. 베이스를
D7의 구성음 중인 3음 F샵을 베이스로 놔라. 베이스로 낮은 음 베이스로 잡아줘라 해서 기타는 D7 F샵 코드가 엄지로 E플랫을 꾹 눌러주면 D7의 F샵 코드가 됩니다. 혹여라도 엄지가 안 다시는 분들은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나머지 세 손가락으로 D7을 잡고 두 번째 손가락으로 D7을 F샵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아, 뭐 D7 F샵. 자, 그래서 이두 한마디를 해보면 길을 걸었지. 그 다음에 D7 F샵. 누군가 옆에 있다. 자, D7 F샵 보면 제가 숫자를 1번 줄까지 안 적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음반에서 들어보면 1번 줄 소리는 잘안 나고 2번 줄까지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다 쳐도 되고요. 그냥 5번 줄, 2번 줄까지 쳐도 또 음반처럼 느낌을 내고 싶다. 그러면 2번 줄까지만 딱 긁어주셔도 되고요. 다 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다고. 자, G, 애드나인. 자, 원래는 또 G 코드인데 제가 나인을 넣어봤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다고. 훨씬 더 풍성해지죠, 느낌이. 그래서 G, 애드나인이란 코드는 G 코드에서 이두 번째 손가락 5번 줄 잡았던 것을 그대로 내려서 3번 줄 E플랫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G 애드나인. 그리고 5번 줄은 이 3번 손가락으로 가볍게 닿아주셔서 뮤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누군가 옆에 있다. 이것도 1번 줄까지 닫히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E7의 C샵. E7의 C샵은 4번 4플랫에 3번 손가락과 새끼손가락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소리가 또 5번 줄을 제외한 남은 줄은 다 나게끔. 자, 이런 소리가 E7의 C샵 코드입니다. E7의 C샵 코드는 은근히 많이 나오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드시면 아주 유용한 코드예요. E7의 C샵 같은 경우는 울림도 좋고요. 느꼈을 때. 그 다음에 D 애드나인에 또 A가 나왔습니다. D 코드인데 메인은 D 코드란 코드인데 애드나인 1번 줄띈거 D 코드에서 그 다음에 베이스 A를 치어라 라고 나왔습니다. 베이스를 A를 개방현 A가 5번 줄에 있죠. 그래서 5번 줄부터 이렇게 쳐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나는 알아버렸네 할때 띠웅 이게 뭐냐면 해머링으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꾸며주는 거죠. 0에서 2까지 피크로 5번 줄을 그리고 1번 손가락으로 해머 치듯이 내려치듯이 줄을 지판을 꾹 쳐서 소리를 난 다음에 나게 한 다음에 긁어줍니다. B7 코드도 여러분들 하나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B7의 11 코드라는 것인데요. B7은 이렇게 바를 코드를 잡잖아요. 그것도 좋지만 B7 11 코드도 많이 쓰입니다. 이것도 좀 세련됐죠? 2, 0, 2, 3, 0입니다.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알아버렸네. 또 E7의 C샵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까지 한번 네 마디 정도 처음부터 쭉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앞에 인트로 길을 걸었지. 버지기 나네요. 꽉안 채웠더니. 자, 카포를 끼울 때꽉 채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버지기 납니다. 네. 나는 알아버렸네. 자, 여기서 E7 G샵 아까 배웠죠? 3번, 4번 손가락으로만 4, 4. 그다음에 0. 그다음에 A7 서스포. 흔히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아는 A7 서스포 코드입니다. A 서스포 코드를 잡고 이미 그대 떠난 A7 서스포의 A7 코드. 아, 기본 코드입니다. A7 서스포의 A. 이미 그대 떠난 라는 걸 D9
3분음표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8분음표로 한 번 더 쳐주고, 그 다음에 D7 F#. 나는 혼자 걷고 G9, 에드9 있던 거지. 그 다음에 G7 이렇게 한 번씩 한 박자씩 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또 D에드9에 A가 나왔습니다. 5번 줄부터 갑자기, 그 다음에 바람이 차가워 A7 서스포 A7 기본 코드 바람이 차가워. 그 다음에 진의 여기가 섹션이에요. 진의 섹션이란 건 뭐냐면 모든 악기들이 동시에 같이 리듬에 맞춰서 치는 걸 섹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의 짠 짠 짠 밤은 열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음악에서 들어오면 오케스트레이션이랑 뭐 드럼이나 베이스나 뭐 모든 악기가 빰빰빰 빰, 빰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죠. 그걸 뭐 섹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기타로만 표현하면 바람이 차가워 진의 밤은 열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자, 리듬은 일단 기타 한 대만 쳤을 때는 좀 프리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빰빰빰 빰, 빰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정 어려우신 분들은 한 박자씩 땀땀땀만 이렇게 해도 네,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D의 F샵 코드는 D 코드에서 베이스만 엄지로 E 플랫을 6번째 E 플랫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 디미니 C7의 F 코드라는 코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코드 이론을 좀 배우면 아실 텐데요. 일단은 이건 F 디미니시랑 같습니다. 그래서 엄지로 6번 줄 E 플랫을 잡고요. 나머지는 1번 손가락으로만 여기 3번 줄 1플랫 있죠? 3번 줄 1플랫만 잡아주시고 가볍게 눌러주시면 약간 어두운 색깔이 나오죠. 이게 D, F, D 미닛이란 코드인데요. 주의할 점이 이 코드 칠 때 5번 줄이 뮤트가 돼야 돼요. 5번 줄. 그래서 5번 줄은 뮤트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D, F 샵 잡고 D, D 미닛 F를 잡을 때 엄지로 1번, 6번 줄을 웬만하면 잡지 마시고 1번 손가락으로, 그 다음에 왜냐면 1번 손가락이 5번 줄을 뮤트를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2번 손가락으로 3번 줄 E플랫을 해주시면 이렇게 아주 자연스러운 D, D-7, 오버 F 코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람이 차가워 지네 E-7은 하나만 잡죠. 그 다음에 A7 서스포 마지막 한 번 더 바람이 차가워 지네 E-7 A7 서스포. 자, 그 다음에 마음은 열고 여기서 리듬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마음은 열고 자연스럽게 가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자, 왼손 코드는 대부분 바스의 앞에서, 자, 그러면 오른손은 뭘 해야 되냐면 슬로우 고고 리듬 스트로크 패턴 중에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이 패턴을 계속 유지해 주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D 에드나인 잡고 마음은 얼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코드가 F샵 7의 플랫5입니다. F샵 마이너스 7 플랫5라는 코드인데요. 이 플랫5라는 코드는 마이너스 7 플랫5 코드는 많이 나옵니다. 기타에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이 모양을 외우시면 좋아요. 왜냐면 이 모양대로 베이스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6번 줄 F샵인 6번 줄 E 플랫을 잡고요. 그 다음 또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 2번 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이 A 마이너 모양을 잡고요. 그 다음 2번 손가락으로 6번 줄 베이스 F샵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2번 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1번, 3번, 4번 손가락으로 A 마이너 코드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 마이너 코드를 잡고
2번 손가락으로 베이스 F샵을 잡아주면 F샵 마이너스 플랫 5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6번 줄, 5번 줄은 뮤트, 4, 3, 2, 1 이렇게 1번은 개방현이죠. 이렇게 나면 F샵 마이너스 7 플랫 5 코드가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옮기면 G 마이너스 7 플랫 5가 되고요. 또 옮기면 G샵, A, A샵, B 계속 이런 모양이 6번 줄을 베이스로 한 F샵 마이너스 7 플랫 5 모양입니다. 그래서 A 마이너 모양에서 베이스만 잡아주면 된다. 자, F샵 마이너스 7 플랫 5에서는 1번 줄이 개방현 소리가 나야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은 소리가 1번 줄은 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F샵 마이너스 7 플랫 5를 외우시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은 넓고 나는 그곳에서. 자, 서 G 에드나인 아까 했죠? 서. 그다음에 E7 G샵. 자, 이런 코드들이 처음엔 잡기 까다로울 거예요. 안 잡아 보셨던 분들은 천천히 연습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D에 F샵. 그다음에 P-7 바리 코드로 움직일 수 없어. 그다음에 G, E7, G샵 배웠던 코드입니다. 그다음에 A7 4번 마치 흘러버린. 그다음에 D 에드나인 사람처럼. 그다음에 D7 F샵 나는 7 G샵, 그다음에 D에 F샵, 여기 달빛이 베이스 F샵 잡고 엄지로 달빛이 수많은 웃기고 있네. 그다음에 곡에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A-7과 G샵 어그먼트 7이라는 코드입니다. 이 G샵 어그먼트 7 코드는 흔하게 쓰여지진 않는데 불쑥불쑥 나타나는 코드입니다. 네, 그래서 참 사람들을 괴롭히는 코드인데요. 많이 안 나와서 익숙하기 어려운데 가끔씩 나와서 딱그 곡에 감초 같은 역할을 하는 코드라서요. 또 이번 기회에 좀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A-7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곡인데. 이렇게 달빛이 느끼고 있네. A-7 이런 느낌이에요. G샵의 어그먼트 7. 설명을 드리면 G샵의 베이스인 4플랫을 베이스로 잡고요. 1번 손가락으로. 그 다음에 4번 줄에 4플랫을 2번 손가락으로 나란히 4플랫에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2, 3번 줄에 있는 5플랫은 나머지 3번, 4번 손가락으로 5플랫 2, 3번 줄을 잡아줍니다. 약간 손을 이렇게 옆으로 비껴서 잡아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G샵 어그먼트 7. 나머지 줄은 잡고 있지 않는 그 위에 줄은 뮤트로 합니다. 그래서 이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A-7, G샵 어그먼트 7.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 느끼고 있네. 느낌 보세요. 자, 이런 진행. 현대래. 요즘 음악에서 가요나 팝에서 많이 쓰여지는 베이스 하행 진행으로 이런 코드도 많이 쓰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어떤 식으로 쓰였겠냐면 이런 곡들이 느끼고 있네. A-7, D7 이런 식으로 많이 쓰였을 거예요. 느끼고 있네. 마이너스 7, D7 자연스럽죠? 아주 정직하죠. 근데 이거를 흔히 말하는 바리에이션을 시킨 거죠. 코드. 그냥 이건 트라이톤 서브스티션이라는 음악적인 용어가 있는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그건 나중에 또 고급 반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흐느끼고 있네. A-7, G샵, 117, 재즈에서 리아모니라고 배우는 트라이톤 서브스티션 코드 G샵 어그먼트 7. 그 다음에 G 메이저 7이란 코드로 갑니다. G 메이저 7 코드는 G 코드에서 흔히 알고 있는 G 코드에서
새끼손가락을 띄고 1번 손가락으로 1플랫이 아닌 2플랫을 잡아주면 G 메이저 세븐입니다. 이것도 쉬워 보여도 잡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G7처럼 1번 플랫을 잡기 쉽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손을 좀 이렇게 모아서 2플랫을 잡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코드로 G 메이저 7을 잡는데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표현했습니다. 할때 G샵 메이저 7. 그다음에 G6는 G샵 메이저 7을 잡고 있던 1번 손가락을 띄시면 그대로 G6가 됩니다. 그래서 G샵 메이저 7, 그다음에 G6 띄면 됩니다. 1번 손가락을. 그다음에 D샵, F샵, D에 F샵, D가 주요 코드, 그다음에 F샵 베이스. 자, 여기서 스트록이 좀 바뀌었죠? B 파트에서는 음악적인 또 리듬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어떻게 줬냐면 오른손만 보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여기까지는 똑같고 다운,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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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갑니다. B 파트는. 떠나버린 G샵 메이저 7, 그다음에 E마이너 7 하나만 잡는 거, E마이너 7 기본 코드. 그다음에 또 여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 아까 여기랑 같은 뉘앙스예요. 비슷한 뉘앙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D9 sus 4가 뭐냐면 이게 아까 말했던 C 오버 D랑 같은 코드예요. D9 서스포가 아까 설명드렸던 앞에서 설명드렸던 서스포 코드를 다른 표현을 하면 그 밑에 코드 C 코드를 잡고 베이스만 D를 쳐주면 돼요. 그래서 C 코드가 이렇게 잡잖아요. 여기서 2, 3, 손가락을 띄고 베이스만 D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쳐주시면 D9 서스포 코드가 됩니다. 이 코드도 기타에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G샵 9, 샵 11. 말이 어렵죠? 자, 4, 2번 손가락, 4플랫, 그다음에 6번 줄 4플랫, 3번 손가락으로 4번 줄 4플랫. 똑같은 4플랫을 잡고, 나머지 2, 3번 줄에 있는 3, 3은 1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발에로 잡아주면 됩니다. 뭔가, 불협화음은, 네, 여러분들이 익숙지 않은 코드니까, 우리 손가락님들이, 핑거님들이 아마 힘들어하실 거예요. 아마 고난 주간이실 텐데, 네, 우리 똑같이 고난 주간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자 D9 서스포에 G샵 9 샵 11. 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쳐보면 스트로크 다시. 9서스포 G샵 9, 샵 11. 자, 이 코드도 흔하게 쓰인 코드는 아니지만 굳이 잡은 자면 이렇게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 자, 그 다음에 또 똑같은 파트 비슷한 부분 나옵니다. G샵 메이저 7, E7, E마이너 7. B-7. 여기서 뭐 G, D, F샵, E9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한 박자씩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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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9이란 코드는 E7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E7 코드에서 3번 손가락이나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 E만 잡아주면 is 9 코드라고 E9 코드가 됩니다. is 9 코드란 코드는 E7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음악에서 그냥 E9이라고 적어놓으면 E 메이저 코드의 9이 아니고 E7 코드의 9입니다. 그러면 E 메이저의 9는 어떻게 적냐? E add 9이라고 적습니다. E add 9이 아니라 그냥 9으로 적어놓으면
그 밑에 세븐이란 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븐 코드에 이음인 파샵을 1번 줄에서 잡아서 이 세븐 나인 코드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G, G F4, D F#, 그다음에 E 세븐 나인, 그다음에 A 세븐, 묻지 않았지. 자, 이 파트로 나옵니다. 여기서는 또 A 파트처럼 스트로크로 두 박자씩 묻지 않았지. 그렇죠? E 세븐에서 나인은 잡아준다. 그다음에 D 세븐 F#, 왜 나를 머리 너무너무 아팠네. 아까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이미 그대 돌아서 있는 걸 혼자 어쩔 수 없었지. 그다음에 미운 건 D9A. 미운 건 점점 이제 고조 크레센도가 됩니다. 미운 건 E7의 나인, E7, 다음에 A7 서스포 점점 고정화 돼서 클라이막스 이제 나옵니다. 또 B 다시 파트가 G7 나인 메이저 7, G6 E바이런 7 세븐. 그다음에 또 어려운 부분 D7 나인의 G샵 11 앞에서 했습니다. D9 서스포의 G샵 911, 그다음에 G메이저 7. 7. 자, 앞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게요. 이것도 했던 부분. 생각나네. 여기도 계속 앞에 파트랑 비슷하게 갑니다. 길을 걸었지. G6 누가 옆에 있다. 치랴 넘기랴 바쁘네 부르랴. 또 어려운 부분 여기 이런 부분이 아주 음악에 또 긴장감 높여주죠. 나는 알아버렸네. 이미 그대. 그 다음에 후라는 걸 G메이저 7. 끝이 갑니다. A7 서스포. 그다음에 묻지 않아 마지막 이제 정리죠. 묻지 않았지. 또 앞에 A 파트랑 비슷합니다. D7에서 왜 나를 떠나느냐고. G9. 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치셔도 되고 안 치셔도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좀 맛이 좀 다르긴 하죠. 머리. 마음 너무 아파 잔잔하게 이미 그대 돌아선 걸 혼자 어쩔 수 없었지. 미운 건 이려나. 자, 여기 엿서가 이제 마지막 비스 나오기 전에 한번 또 음악적으로 긴장감 확 높여줍니다. 나였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래 끝납니다.
자, 나였어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 B-7 우리가 알고 있는 바렛 코드로 긴 코드 강하게 그다음에 D2인 코드에 F샵만 얹으셨고 그다음에 G샵-7 플랫5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F샵-7에서 A마이너 잡은 것처럼 A마이너를 잡고 베이스를 4번 줄로 2번 손가락으로 4를 잡아주시면 F#-F 플랫5가 됩니다. 아까 앞에 F#-F 설명했던 거에서 E 플랫 이동하면 그렇죠? G#-F 플랫5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진행은 많이 써요. 가요에서 아무것나 였어 였어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음이 있어요. 딴, 딴, 대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나 였어. 그다음에 E7의 G샵 정리해주고 그다음에 마지막 한번 읊조립니다. 갑자기 바람이 차가 그다음에 좀 쉬었다가 지내 디에드 나인 코드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 곡은 특별히 어렵다면 어려운데요. 또 제가 좀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오른손은 스트로크 슬로우 곡은 스트로크 리듬으로 다운 업 다운 다운 업이 패턴하고 또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다운, 업. 이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고, 코드가 이 곡에서는 관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곡은 코드 연습곡으로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였던 코드들이 실용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또 어려운 분수 코드들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워두면 여러분들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수 코드와 텐션 코드를 활용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쭉 이렇게 악보 보면서 네 마디씩 끊어가면서 쭉 한번 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가볍게 쳐주고 충분히 쉬어준 다음에 음을 잡고 길을 걸었지. 천천히 가셔도 돼요. 이미 그대 떠나는 걸 나는 혼자 걷고 있던 거지. 자, 그다음에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 지네 G 마치 얼어버린 사람처럼 뒤에 F샵 나는 몰라서 있던 거지. 그다음에 달빛이 수많은 웃기고 있는 그다음에 E-7 G의 어그먼트 그다음에 스트로크 바뀌죠. 그 사람 스트로크 빼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디서스포 G의 샵11 순간 걸렸습니다. 디서스포의 D, G샵 샵11 D9에서 G샵 왜 나를 떠났냐
있지만 너무 너무 아팠네 마음 너무 아팠네 이미 그대 돌아서 있는 걸 혼자 어쩔 수 없었지 이제 점점 이제 고조됩니다 또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파트 클라이막스 연속으로 생각나네 길을 걸어 아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구나 또 한 번 나오는구나 A7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 느꼈음 노래 부리라 넘기라 치리라 정신없네요 E-7 날아버렸네 그 다음에 D G-Shine 이미 그대 떠난 후라는 걸 나는 먼저 듣고 있었던 거지 갑자기 바람이 찬물어지네 원 묻지 않았지 다음에 E7 주샷 맞춰주고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 지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무리가 됐습니다.